구워. 거기. 살았어. 살아 있어. 살았어. 살아 있는데? 뒤집어 있어가지고 지금. 얘도 옆에 살아 있어. 그래? 잠깐만, 이게 어? 우와, 살아있네 아직? 응. 살았다. 이거의 탕이 맛있죠? 그렇죠. 아, 알이 있으니까. 알이? 아. 놓치 알. 놓치 알 탕이라죠. 아, 차이가 뭐예요? 암놈이랑? 암놈은 알이 있고, 순놈은 알이 없고, 그렇죠. 놓치 알. 아, 여기 알이에요? 네. 아. 제가 할게요. 와,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아유. 사장님, 이거 한 마리에는 얼마씩 해요? 15,000원이요. 15,000원? 그거는 알을 잡수고, 그 알 빼가지고 알몸 뿌렸다가 저기 잡수는 경제마. 아. 그럼 뭐, 어떤 게 제일 큰, 요게 제일 큰가? 눈이 봐. 아. 사장님, 그럼 요거 하나 살 건데. 네. 똑바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누워 있어. 여기 똑바로 돼 있잖아. 아,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똑바로. 아, 이렇게. 응. 요게 요거는 요게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 똑같은 거. 이거 이 앱 밑에 알 있어, 이 똑바로 알 있어. 아, 알 때문에. 아. 계속 몰린다. 얼굴은 아기 비슷하게 생겼어. 아기는 거의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떤 게 제일 낫나? 그냥 괜찮은 거 하나 주세요. 야가 제일 커요. 큰 거? 비닐 작은 비닐 없죠? 큰 거 주셔야 되나? 얼음봉지. 얼음봉지 말고 똑같이. 얘가 제일 크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목에 있는 거는? 어느 거? 뭐, 아, 요거요? 요거? 예. 요거는 자기 요래 붙는 거. 돌에 붙는 거. 아, 돌에 딱 붙는 거. 그럼 얘로 주세요. 네? 주세요. 야, 집에 가세요. 요, 배를 요래 닦으면 알이 나와. 알이요? 어, 알은 빼서 소금 뿌려가지고 잡수고. 그리고 요건 끓는 물에다가 다 주세요. 하는 거요? 네? 알만 빼서? 알만 빼서? 아, 식당에서 해준댔어요. 어, 어, 그래요? 통째로 주시면 돼요. 어, 어. 아니야, 얘 살아있어. 야, 옆으로 한번 가. 오. 예. 와, 크다. 오늘 경매 받으신 건가 봐. 아, 지금 우리 잡아오는 거야. 아, 직접 잡은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우리 땀은 수건이 9%. 이게 이제 죽으면 배가 쭉 처지는데. 네. 살아가지고 이제 꼬꼬꼬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입하세요. 원미호. 안 떨어져. 이게 알이구나. 나 그게 좋았네. 한번 뒤집어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얼굴을. 저쪽으로. 예. 신퉁이. 예. 도치라도 하고 신퉁이라도 하고. 예. 자. 잠깐만,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 보면 이렇게. 어, 얼굴. 이거 떨어질라. 자, 이렇게.
와, 딱 큰 거 사왔네. 그러니까 15,000원 하지. 아이고, 지느러미. 꼬리. 뭐 저문가요? 야, 그 법문이처럼 돼 있네, 이렇게. 무늬가 선명하게 나오네. 알부터 빼야 돼. 아, 알을 먼저 빼요? 네, 오. 알부터 빼야 돼. 야. 요거는 그래야 되나? 와, 이게 다 알이에요? 네. 알탕 안 먹어봤죠? 맛만 살짝 봤는데 얘는 뭐예요? 좀 전에 내장. 그냥 내장. 아, 얘네는 다 이거를 그냥... 또 발발 끓물에 또 데쳐야 돼. 아. 데치면 또 허연기 일어나. 아, 통째로? 예. 내장만 그래. 싹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 껍데기 허연기를 이게 이걸 뺏겨야 돼 봐. 아. 이걸 또 뺏겨야지 되지. 싹 뺏겼어. 그러지네. 와, 네. 그렇구나.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중. 흐물흐물한 거. 네. 희한하네. 이것도 이래갖고 끈끈한 조맥 같은 건가요? 네. 어. 이거 해 하면 또 그래야 돼. 막 나오네요. 안에 거는 다 못 먹어. 내장은 다 버리는 거구나. 그래갖고 또 팔팔 끓는 물에 네. 또 해야 돼. 아. 이거. 지금 요새 네. 제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이 완전 제철이죠? 네, 이제. 노설인데. 시큼만 뺐네, 그렇죠. 이건 이제 알탕에 와서 줄게요. 네. 이건 썰이가 그 해 먹는 거 이건. 숙회로. 네, 숙회. 찌개 해 먹을래 해 먹고 마음대로 하세요. 둘 다 해주세요. 둘 다. 네. 제가 볼게요. 짜잔. 좀 보고 껍질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고 껍질, 예. 근데 이게. 큰 거 사왔네, 고기가. 그 후염 절에 가니 좋지요? 네. 엄청 노리지요? 네. 관광차 많지요? 네. 관광차는 엄청 많아요.
여기는 뭐예요? 요건 빼가 씹혀도 맛있어. 이만큼은 둘이 실컷 잡을걸? 네. 요거만 할까요? 그러세요? 예. 도대체 이게. 살짝 데치는 거예요? 이게는? 네, 살짝 아, 이대로 그냥 먹으면 돼요? 이대로, 예. 초장 드릴까요? 쫀쫀하네. 그리고 살 쪽 한번 먹고. 아구랑 비슷하다 맛이네. 이야.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는 저 찌개가 잡살 이건 찌개 해갖고 찍어야지. 끓이는 것도 좀 살다. 근데 옛날에도 이거 많이 먹었었어요, 도치? 그럼요. 이거는 저기 이거 겨울에 이거 먹으러 엄청 내려와요. 그러니까 혹시 뭐 아구도 옛날에는 안 먹었었잖아요. 다 버렸지. 뭐 그런 식으로 도치도 좀 징그럽게 생겨서. 지금은 고기가 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나 이거 먹지. 제철이니까. 예. 샵. 아, 신김치요? 김치를 넣어야 이게 약한가 봐요, 매운탕이? 네. 열. 짠. 엮는 게 아니래요. 네. 김치 끓여갖고 나중에 해야 돼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소주 1병. 먹으네. 아, 딱 튀긴다. 이게 타이밍이 있네요, 딱 넣는 시기가. 나는 두부를 이렇게 좀 주물려요. 그럼 맛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좀 올려주는 거야. 두부도 들어가고. 조금 그건 맛있어. 야.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먹어. 아닌가 보다. 자, 국물 한 번. 아, 톡톡 씹히네. 근데 회장인데 또
해장술 되네. 아, 한 잔만 드셔. 자, 도치 신퉁이. 아하.